갑니다. 자, 리드박스를 치면 나눠봅니다. 색소폰을 안 부르려고 했었구나. 어, 들어가. 네, 앵콜 없는 관계로. 아, 앵콜이에요? 나는 앵콜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네.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두 곡은 해야 되죠? 네네, 두 곡. 어? 어, 애들이 앵콜 아니라. 그러면 저기 그걸로 한번 갈까요? 그게 되나? 한번 연습해볼까? 모종의 씨가 부른 노래 인생이라는 노래는 이제 어, 다음 파스에서 하고 여자 일생 그립시다. 근데 우리 가을이가 지금 이제 처음 공연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지금 머리를 보면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뒤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아, 기다리는데 지쳐갖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을이가 혼자 40분 동안 합니다. 어? 눈 크게 뜨지 말고. 자, 자, 여자의 일생 한 곡 더 가봅니다. 신나게 갑시다.
어차피 지금까지 색소폰을 한 번도 안 불었으니까 오늘 세 번을 부릅시다. 참 이제 우리 가을이가 이제 돈을 막 봐요. 진짜 그 전화하고는 훨씬 많이 틀려졌습니다. 야, 응? 아 뭐라고요? 내 지갑. 가을이 지갑. 가을이 지갑이 또 따로 있어요. 저기 돈 나왔네. 사람을 보지 말고. 그렇지. 그거 갖다 줘야지. 그거 갖다 줘. 그리고 이제 가을이가 이제 나왔을 때는 제가 또 가르쳐 줘야죠. 왜냐면 돈을 아직까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우리 가을이는 색소폰만 불러요. 내가 알아서 돈 나오는 데를 내가 불러줄게. 응? 2년?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색소폰이 물론 신나는 것도 있지만 조용한 노래를 불러야지 색소폰은 또 맛이 나니까 그 이선희 씨가 불렀던 노래 2년 그거는 별로 별로 안, 반응이 안 좋다. 자 다른 뭐 앞에서는 이제 뭐 내가 안 가르쳐줘도 삼식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내가? 이 새끼 오늘 죽일까? 자, 아니 근데 진짜 형은 예, 아까 우리 가을이한테도 선물 줬죠? 네. 참. 아 저기도 나오고. 아까 고맙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왜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건 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런 선물을 하셨어? 희한할게요. 어떻게? 응? 그죠? 아니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 가을이를 너무 이제 좋아해서 팬으로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뒤에서 이제 가을이가 뭔가 이게 뜯어봤는데 저희들 옆에서 같이 봤어요. 새끼 별 이상한 새끼야. 자, 아니 무슨 선물을 해주냐면은 속옷을 선물해줬어요. 네, 네. 근데 너무 큰 거 사왔어요. 아 작은 거 사왔어요? 나 다시 줄 테니까 내일 다시 바꿔요. 큰 사이즈로. 어딜 보고 싶으면 이게 좀. 그지? 자. 85A. 빈, 비에요. 네. 자. 자.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2년. 그걸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갑니다. 차렷 경기. 노래를 연주할 때는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더 감미롭습니다.